이달 초부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경찰이 화재 현장 인근에서 잠복해 방화 혐의자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화명생태공원의 한 갈대숲. 불이 붙은 종이를 갈대 사이에 놓고 달아나려는 여성을 경찰이 제지합니다. 일로 여보세요. 놀란 여성 황급히 되돌아가 발로 불을 끕니다. 긴장하세요, 긴장하세요. 경찰관이니까. 아니, 불이 나서 여기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여성 A씨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에게서 방화에 사용된 도구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화명생태공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5건. 수사당국은 방화를 의심했고 지난 13일 여섯 번째 화재 직후 현장을 빠져나가는 A씨의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신나가 딱 불 붙이는 방법이 여기에다가 붕대에다가 불을 붙여서 딱 해놨다. 딱 던져놓고 갔어요. 경찰은 공원 일대에 잠복을 시작했고 또다시 방화를 시도하던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체포 당시 방화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앞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체포 당시 A씨가 가지고 있던 인화물질이 이전 방화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점을 들어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당시에도 그 피의자가 키친타올과 식용유를 그 묻힌 키친타올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섯 번의 화재와 동일선상에서 놓고 연쇄방화범으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